파이널 2라운드 미션은 바로 농심과의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입니다. 네, 우리 농심과의 컬래버레이션 미션. 자, 과연 농심의 어떤 신상과 어떻게 어떤 컬러버를 한 건지 탑3의 2라운드 준비 과정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농심이다. 왜 이렇게 묵직하지? 도도독 도독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과자다. 근데 과자라고 하기엔 조금 무겁고. 뭘까? 어제인가 어떤 기사가 떴는데 신제품 출시된다. 막 21시간 정도 이렇게 떠가지고 아, 이건가 혹시? 우와, 짜파구리 들어는 봤죠, 유명해서.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 맛있겠다. 제가 보기 알기로는 그거 같아요. 기생충에 나온 라면. 와우. 고하, 고하. 2라운드 미션? 이 앵그리 짜파구리 큰 사발을 모티브로 한 키워드 스타일링을 완성해야 합니다. 아, 키워드야 또! 여러분께 주어지는 키워드는 총 3가지고요. 키워드 3가지는 믹스 매치, 올리브 앤 블랙 앤 레드, 그리고 나의 10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믹스 매치는요,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믹스 매치로 탄생된 이 앵그리 짜파구리 큰 사발 상징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믹스 매치해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죠, 올리브 앤 블랙 앤 레드. 짜파게티의 올리브, 너구리의 레드, 짜파구리의 블랙, 세 가지 제품의 키 컬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이 세 가지 컬러만을 이용해서 의상을 스타일링 해주셔야 합니다. 세 가지 컬러만으로요? 어, 아, 너무 어렵다. 아, 진짜 어떡하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나의 10대. 10대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트렌디한 감성과 개성이 담긴 스타일링을 기대할게요. 우리 고간지와 농심 앵그리 짜파구리와의 컬러버레이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뽑아 뽑아. 아, 근데 맛있겠다. 저는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일단 먹어볼까요? 네? 일단 먹어. 아, 좋아요. 나 뭘 끓일까?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 그거 비비면 끝. 우와. 아, 너무 맛있다. 아, 대박. 제가 매운 거 못 먹어서 좀 걱정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 맵지도 않고 약간 기분 좋은 매콤함?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먹을래 하면 이거 먹을 것 같긴 해요. 짜파구리 패션 그런 색감이 많이 있는 가게가 있거든요. 엄청 많이 쓴 색깔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칫하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초록머리. 머리를 올리브색으로 만들고 오겠습니다. 우와. 노구리가 활활 타오르고 반항적인 매운맛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어서 펑크랑 밀리터리를 좀 이렇게 섞으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좋은 생각이 난 것 같아. 잠시만, 저 생각 좀 해볼게요. 바지를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또 왔어요. 저 검은색 반바지 하나. 그 옆에 포인트 있는 반바지 있을까요? 예찬 오빠가 1대1 미션 할 때 그 느낌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직 안에 바지를 입었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입을 거거든요. 어떻게? 오빠 고마워요. 내가 더 잘할게요. 제 운동력은 다른 고간지 친구들이에요.
저는 다른 고환지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배워요.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냥 옷 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을 했던 건데 이제는 옷을 만드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세상에, 나 감각 이상이 뭐가 어이가 없다. 이게 너무 예쁘겠다. 이따가 맨 마지막에 여기다 꽂을 거예요. 조금 귀엽게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있다.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구리. 하나 더 먹어도 되죠? 파란, 파란. 올림 세계 의상을 사러 왔어요. 자파구리랑 색을 비교하면 해볼게요. 근데 비슷하긴 한데. 올리브색 셔츠요. 얘랑 색이 비슷하지? 없나요? 없는 것 같죠? 없네요. 미션을 너무 만만하게 봤네요. 처음에는 그냥 아 뭐 돌아다니다 보면 있겠지 하다가 진짜 막 4시가 됐는데도 제가 하나도 못 사니까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색깔에 제한이 있어버리니까 너무 힘들잖아. 생각 좀 해보려고요. 자파구리에 있는 올리브 색감이 약간 구제에서 나올 법한 그런 색감이어가지고. 우와, 안녕하세요. 아, 참 죽은 부분 없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이거 위주로 착장을 구성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자르고 안으로 한 번만 박아주세요. 파이널 미션에서 일단 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꼬하! 저는 쇼핑을 하러 가로수길에 왔어요. 일단 올리브 색을 액세서리로 사용을 하려고 해서 지금 올리브 색을 찾으려고 배경화면까지 이렇게 맞춰놨어요. 레드랑 블랙은 쉬운데 올리브 색. 올리브 그 열매 색깔이요? 오, 오, 오! 올리브 색이 있어요. 갈록색 혹은 감람색. 이런 게 올리브인 거구나. 이거 봐, 올리브라 써있어요. 어때요? 올리브색이 은근 많더라고요. 없나요? 없나요? 신발을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짠. 이제 이 하얀색 부분에 올리브색을 칠해주면 완벽한 거. 슬랙스 미션 때 친구들이랑 한 게 기억이 나서 자켓이랑 저지를 팔을 잘라서 이어 붙일 거야. 진짜 잘했어. 뭔가 잘 되는 거야. 10대 되게 많이 배우고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서 나 또한 성장할 수 있는 20대의 첫 시작을 잘할 수 있는 큰 기회. 잠시만요. 보여드릴게. 약간 이렇게 입을 수 있게 자르고 싶은데 네. 파이널 2라운드는 영화 기생충에도 등장해 글로벌 화제가 된 레시피 농심 앵그리 짜파구리와의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화보 촬영 미션입니다. 앵그리 짜파구리는 짜파게티와 앵그리 RTA가 만나서 나온 제품인데요. 서로 다른 맛이 만나 더 좋은 맛을 내는 믹스앤매치 컨셉트와 앵그리 짜파구리의 키 컬러인 올리브 앤 블랙 앤 레드 거기에 트렌디한 감성과 개성을 담은 나의 10대까지 총
세 가지의 키워드를 모두 한 착장에 스타일링에 반영해야 하는 미션인데요. 네, 우리 심사위원분들 뭐 이 택배가 갔을 텐데 다들 드셔보셨죠? 뭐 맛이 어떻던가요? 이 짜파구리, 앵그리 짜파구리. 아니, 맛있었어요. 맛있고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 기생충 때문에 다 만들어 먹어 보셨을 텐데 네. 굳이 이제 그러지 않아도 초간편 현대인의 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맛있는 그런 거리가 생기지 않았나. 근데 이거를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패션을 또 저희 고간지들이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역시 홈쇼핑으로 다져진 이 생방송 그리고 PPL을 살리는 능력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파이널 심사 총점의 30%를 차지하는 2라운드 미션, 이번 미션의 심사 포인트, 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화보 촬영 결과물에서 스타일링이 얼마나 돋보였는지랑 그리고 브랜드를 잘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컬러 매치를 얼마나 잘했고 센스 있게 했고 광고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런 걸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적당히 이 본인의 스타일과 개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 PPL을 얼마나 잘 구현해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라면의 특징이 하나의 라면인데 두 가지 맛이 동시에 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믹스 매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테일 편집장님이랑 똑같은데 저는 약간 다르게 약간 그 적절함을 볼 것 같아요. 믹스 매치의 적절함. 자, 좋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우리 고사리 여러분들도 출출할 시간일 텐데 바로 이 농심 앵그리 짜파구리 한 그릇씩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제 농심 앵그리 짜파구리와 함께하는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미션. 먼저 강세준 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네, 강세준 군. 이 파이널 2라운드는 화보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했었을 텐데 이 화보 촬영 어땠나요? 아직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강세준 군의 파이널 2라운드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바로 화보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세준 군 스타일링 화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미션 받고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이제 믹스매치라는 키워드를 좀 힘들어했는데 제 중학교 때 시절을 떠올리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 중학교 때 시절은 되게 패션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되게 열정을 쌓아가던 시기인데 그때 친한 친구가 되게 밀리터리 룩을 즐겨 입고 제가 그런지 룩을 즐겨 입었는데 그런 친구들과 이제 옷을 같이 입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타일 매치가 되고 이제 그때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스타일링을 해봤고 이제 이 올리브색 가죽 코트를 썼는데 이게 실루엣이나 색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코트를 사용했고 전체적으로 올리브색과 검은색
그걸 메인으로 두고 레드 컬러를 추가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평가의 순간만이 남아있는데요. 과연 우리 심사위원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농심 앵그리 짜파구리의 PPL을 사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컨셉이 하나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컬러감을 가장 그래도 적절하게 섞었느냐를 저는 보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 그런 컬러 믹스 매치를 너무 세준군의 그 뭔가 다크한 분위기로 매치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은 비율을 잘못 섞으면 좀 촌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당하게 그 세준군의 그 스타일을 잘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도 일단 컬러를 쓴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고 사실 머리부터 발까지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색도 잘 썼고 그 분배율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광고주님이 좋아하실 만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만한 컬러버레이션이었는데 잘 녹여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강세준 군의 브랜드 컬러버레이션 미션 자, 잘 봤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이유나 양 무대로 모실게요. 우리 유나 양, 이 앵그리 짜파구리를 굉장히 호로록 호로록 맛있게 드시던데 진짜로 맛이 어땠어요? 제가 짜파구리를 되게 많이 먹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먹어도 되게 맛있는 라면인 것 같아요. 명쾌합니다. 명쾌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유나 양의 파이널 2라운드. 자, 어떤 맛으로 먹어도 맛있게 먹었는데 과연 스타일링은 어떻게 표현했을지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바로 화보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유나 양 본인의 화보 그리고 스타일링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번 2라운드 미션에서 짜파구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가 탐험가 같은 그런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미션을 이행을 했는데요. 일단 색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올리브색 아우터 그리고 블랙 워커, 레드 선글라스 같은 걸 통해서 색적인 부분을 맞췄고 그리고 그 동시에 탐험가나 모험가 같은 느낌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믹스 매치 부분에서는 밀리터리랑 펑크를 이렇게 매치를 했는데 그 약간 밀리터리의 이런 레더 소재? 이런 소재나 이런 워커 같은 걸로 밀리터리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걸로 악세사리나 이런 디테일 같은 걸로 펑크를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10대 면에서는 이제 약간 짜파구리를 찾아 떠나는 발랄한 그런 탐험가, 모험가 10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발랄함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짜파구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진짜로 진짜 매운 짜장을 찾아 떠나는 한 마리의 너구리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것 같아요. 이 미션의 어떤 완성도는 좀 너무 귀엽고 그리고 제가 믹스 매치를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밀리터리와 펑크를 어떻게 섞을 것인가? 이거를 되게 궁금했었는데
정말 밀리터리랑 펑크는 굉장히 센, 어떻게 보면 센 컨셉이고 센 무드인데 이거를 정말 그 무드와 이 유나양의 믹스매치 그게 너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센 무드와 무드를 정말 이유나스럽게 정말 발랄하고 귀엽게 풀어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생각지 못한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아 정말 컨셉부터 완성도까지 너무 완벽한데요. 그냥 딱 봤을 때 탐험하는 10대 소녀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세 가지 모두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머리색까지 이렇게 완성도 있게 바꿨는데 그 점도 너무 기특하고 특히 오늘 룩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나 양의 심사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탑3의 자리로 모실게요. 다음은 2라운드 미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정하영 양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사실 이 앵그리 짜파구리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자, 이 앵그리 짜파구리 우리 하영 양은 어땠어요? 처음에 이 미션을 받고 네, 이 컬래버레이션 일단 믹스매치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아, 처음에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자,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정하영 양의 파이널 2라운드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자, 그럼 바로 화보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양, 이번 미션의 화보와 스타일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의 10대는 또래에 비해 사회생활을 빨리해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지만 그래도 아직은 장난기 많고 귀여운 소녀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 옷에 담기 위해서 도발적이게 잘린 후드티와 시스루로 어른스러워 보고 싶은 모습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모자, 가방, 힙색 모자, 가방, 컨버스 등으로 저의 귀여운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룩의 컬러는 레드 앤 블랙이고 모자와 컨버스로 올리브 색을 줌으로써 도발적인 느낌과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믹스매치해봤습니다. 네, 도발적인 모습 그리고 뭐 귀여운 모습까지 매치해봤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컬러 믹스 매치도 정말 또한 뭐 이렇게 다르게 셋이 다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고요. 그리고 일단은 정하영 님은 본인의 그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사실 스스로를 뭔가 스타일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놓치지 않고 이런 레이어드 룩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개성 있는 모습을 표현해 준 것 같아서 굉장히 영하고 트렌디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링이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네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스루 위에 애매하게 떨어지는 핏이었으면 조금 아쉬울 법도 했는데 오히려 롱한 기장의 시스루와 오히려 숏한 기장의 이제 탑을 매치를 해가지고 더 재미 요소를 부과한 것 같고 포인트 올리브 컬러를 약간 아이템으로만 주려는 그게 필승 전략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센스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정하영 양의 2라운드 미션까지 잘 봤고요. 우리 자리로 안내하겠습니다. 2라운드의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곧 1라운드 그리고 2라운드 사전 투표를 합산한 순위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오늘 생방송으로 고등학생 간지대 시즌2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고사리 분들과 실시간 채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게 진짜 제 전화기라서 자 여기 아 저속모드 저속모드 저속모드가 맞네요. 아 그리고 어차피 우승은 누구누구누구 이런 글들도 있고 지금 채팅창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 그 와중에 김희철 잘생겼다 한글 봤습니다. 단 한글 문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 오 유하 뭐 세하 뭐 하하 뭐 정하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강세준 유나 언니 뭐 하영 언니 뭐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거의 이런 글들이 많고요. 오 지금 글이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아 오 부모님분들 보고 싶어요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아 최선을 다한 셋 멋진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일 난해한 건 희철 오빠 헤어. 자 그리고 어우새 어우새 어차피 우승은 뭐 세준 오빠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유나 너무 예뻐 짱짱 헐 하영 언니 이러면서 또 우는 분들도 있고요. 자 여기 오 정하영 신사동에서 많이 보는데 진짜 착해요. 유나 이기자 세준이 커엽 오 음역진님 잘생겼어요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 심사위원 짱 우리 심사위원 분들에 대한 심사위원 분들 카리스마까지 아 그리고 어떤 분 우리 12,000원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어우 제 얘기는 쑥스러워서 못 읽겠네요. 야 지금 뭐 세준아 너가 대한민국의 미래야 라고 세준아 너가 대한민국의 미래야 레디 사랑해 레디 사랑해 음역진님 눈썹 어디감 자 박태일님 너무 좋아요. 유나 언니 머리색 완전 찰떡이에요. 어차피 우승은 김희철 대? 저요? 하영 언니 엄청 울고 있어요. 많은 팬분들이 하영 언니 얘기하면서 아 저도 주세요 짜파구리. 아 진짜 사드세요. 어제 제가 다른 프로그램 녹화하느라 몇 개 가져가서 먹는데 이수근 씨가 몇 개를 또 가져갔어요. 아 혁진님 눈썹 저한테 왔나요? 저 눈썹 문신 개망했어요 라고 아 태일님 울어주세요. 자 다들 너무 고생하시네요 모두 화이팅. 레디 존잘 오 하영언니 우승 가자. 야 지금 뭐 아 5,000원 감사합니다. 자 어차피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아 간유나 간유나 유나 유나 하영언니 늘 고마워 짜파구리 진짜 맛있겠다 아주 좋아요. 자, 아 제발 세준 오빠 네 여기 크라잉테일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 글을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드디어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2 파이널 미션 1라운드와 2라운드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합산한 중간 집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 공개된 1라운드 점수 보여주세요. 자, 1라운드 점수 몇 점이 나왔을지 굉장히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 여기 있는 고간지 분들, 부모님들, 심사위원, 저 역시 탑3 모두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점수는
바로! 그렇습니다! PPL 맛집 고간지가 준비한 광고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핀턱 와이드가 입어보니까 굉장히 통이 넓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 바지가 편해가지고 이렇게 앉았을 때 되게 잘 늘어나고 이런 데 입어도 이제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이번엔 진짜로 1라운드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점수 보여주세요. 네, 1라운드에서는 정하영 양이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과연 순위가 뒤바뀌었을지 아니면 계속 정하영 양이 1위의 자리를 유지할지 자, 궁금증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다음으로 2라운드 점수 공개해 주세요. 이제 1라운드, 2라운드와 사전 투표 결과를 합산한 중간 집계 결과 공개해 주세요. 네, 중간 집계 결과 정하영 양이 639점을 획득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하영 양. 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떨리고 3라운드 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이유나 양이 620.3점을 획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3위를 차지한 강세준 군의 점수는 592.8점입니다. 자, 우리 이유나 양, 강세준 군 아직 3라운드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3라운드로 뒤집을 자신 있죠? 저는 3라운드 옷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오, 3라운드에서 반전을 보여주겠다. 우리 세준 군은요? 저도 3라운드에 자신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3라운드에 자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3라운드 심사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탑3가 아주 특별한 분과 특별한 만남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이 고간지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던 중 직접 멘토링을 자처하셨다고 하네요. 자, 이분을 만나고 우리 탑3 중 내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모두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셨다는데 과연 어떤 분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줄 몰랐지. 난 줄 몰랐지. 신기해? 네. 나도 신기해. 편집장님으로서 만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설렘이 있었어. 편하게 밥 먹으려고. 편하게. 편하게. 뭐 지금 심사하는 거 아니니까 긴장할 필요도 없고 먹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네. 핫푸드에서 엄청 잘 먹다 소문이 잦아던데. 그 국이 보통 2인분이잖아요. 그거 하나에 햇반 2개 말아 먹었어요. 그게 아침밥. 아침에?
하루 쪄서 몇 킬로 쪘어? 전 6킬로. 6킬로? 8킬로 쪘어요. 8킬로 쪘다고? 네, 숙소에서? 네. 그 촬영이 없는 날에는 할 게 없어서 맨날 먹기만 해가지고. 고간지 아니고 약간. 고간지. 뭐 어려운 거나 그런 건 없어? 하영이는 어땠어, 비션?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스케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미션의 양이 많다고 생각했었어요. 어, 그렇지. 너무 갑자기 착장도 늘어났고. 미션이 아닌데면 사실 미션이 아니잖아.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미션이 끝날 때까지 고민하면 돼. 디자인은 그러면 정리가 된 거야? 네. 디자인할 때 뭐 어려운 건 없었어? 저는 심사를 하잖아요. 평가받으니까 그게 조금 부담돼가지고 막 저답게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어, 어떻게? 과감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과감해야 될 때. 아, 네. 너가 하고 싶은 정확한 그림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세준이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지만 너네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른 요소 때문에 바꾸거나 훼손하지 마. 그냥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너네가 하고 싶은 그림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하면서 그냥 앞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인데 정리를 해서 딱 말해주셨어요. 제 스타일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제 세계관을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갈팡질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좀 정리해 주신 느낌이랄까? 아, 그냥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뽐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진짜 이제 마지막이잖아. 다음 미션 없거든? 다른 사람들 너무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담은 갖지 말고 그냥 열심히만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탑3를 위해 박태일 편집장님께서 심사위원 대표로 아주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3라운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2 최종 우승을 향한 마지막 3라운드 미션 바로 고간지 우승자 브랜드 미리보기였습니다. 자, 브랜드 이름에서부터 컨셉트, 의상 디자인까지 본인이 꿈꾸는 브랜드의 의상 한 착장을 만드는 미션이었는데요. 이번 미션을 통해 브랜드 런칭에 걸맞은 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라운드 심사는 총점의 30%를 가져갑니다. 네, 자, 총점의 30%를 가져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점수량인데요. 자, 이번 3라운드 심사 포인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본인만의 개성과 디테일이 담긴 것들을 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3라운드를 제일 기대하면서 왔고요. 아까 태일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걸 누가 제일 잘했나, 잘 표현했나를 마음껏 표현했나를 볼 것 같습니다. 전 일단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커머셜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옷을 만드는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옷에 본인이 직접 만든 옷이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지 레디 씨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다 쏟아냈는지 그걸 유심히 볼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브랜드가 정말 론칭이 된다면 실제로 상품성이 있는지를 약간 많이 볼 것 같아요. 아, 굉장히 현실적인 이 브랜드를 론칭했을 때 상품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즌1 친구들이 런칭한 유비의 비팩트 그리고 창빈이의 리차드 빈처럼 우리 탑3도 여러분들만의 브랜드 런칭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과연 시즌2 탑3 친구들이 꿈꾸는 자신의 브랜드는 어떤 모습일지. 자, 우리 첫 번째 발표자 정하영 양의 미션 준비 과정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하겠소. 우와. 일단 저는 블렌드를 만들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절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옷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일단 여성복을 할 것 같은데 10대, 20대, 30대 모두 촌스럽지 않고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어요. 어쨌거나 제가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반응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가 실제 의류 브랜드 제작에 스스로 수행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미션이거든요. 다행히 우리 현직 디자이너분이 멘토로 나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의상이 있어요? 조끼를 만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앞뒤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가 단추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는 아예 자크로 돼 있어서 이 양면을 교체를 할 수 있게 핏 같은 거는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핏은 완전 딱 근데 여자 몸이 앞에는 가슴이 있고 뒤에는 가슴이 없어서 핏하게 만들 경우에는 앞뒤로 이렇게 입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패션 생애는 벌써 일단 조끼 핏을 좀 변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리버시더블이 아니더라도 달라 보일 수 있는 그냥 재미있는 조끼를 만들고 싶어요. 조금 이런 장난스러운 거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착장 디자인을 다 짰고요. 이제 원단만 사서 만들긴 하면 돼요. 조끼랑 바지 원단을 찾고 있는데 그냥 최대한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져온 다 가져와서 진짜 이만큼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나씩 대보면서 뭐가 잘 어울릴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네요.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생각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조금 고민도 많이 되고 근데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때요, 선생님? 잘 나왔나요? 계획한 대로는 해봤습니다. 네. 자, 짜잔! 헐! 진짜 똑같은데요? 그쵸? 진짜 똑같은데요? 조끼 너무 예뻐요. 기왕 파이널까지 온 거 최선을 다해서 꼭 1등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네. 정화영 양, 우리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할 옷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어때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영 양의 브랜드 로고 공개해 주세요. 네, 우리 스테파니 심사위원님. 로고 마음에 드세요? 너무 귀여우면서도 멋있는 것 같아요. 바오. 바오. 자, 그렇다면 결과물도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에 들길 바라며 정화영 양의 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화영 양,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네, 우리 정화영 양의 브랜드 및 스타일링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브랜드 이름은 바오입니다. 브랜드 로고 속에 있는 저 강아지는 최근에 저랑 새로운 가족이 된 도베르만인데요. 무엇보다 저에게 있어서 강아지, 브랜드 모두 소중하다는 점에서 바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옷은 절제되고 정갈하고 깔끔한 옷들이에요. 특히 여성의 실루엣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다는 점에서 바우의 날씬하고 근육이 많은 날렵한 이미지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우라는 이름으로 만든 첫 번째 옷은 뉴트럴한 감성이 담긴 조끼와 바지 셋업 그리고 반팔 블라우스예요. 조끼와 바지는 데님 소재이고 조끼는 짧은 기장과 뾰족한 어깨 기스로 쉐입이 예뻐 보일 수 있게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바지는 단추 포인트와 나팔핏으로 뉴트럴한 감성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반팔 블라우스는 플라워 패턴과 쉬폰 소재로 어떤 옷에 레이어드해도 웨어러블하게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조끼 앞 뒤와 바지 뒤에 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원하는 악세사리를 걸어서 연출을 할 수 있게 옷의 활용도를 높여봤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감성에 도전적인 디테일을 넣어 사람들로 하여금 패션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 심사평 들어봐야겠죠? 일단 다양한 연령대를 공략하고 싶다고 했는데 베스트 아이템을 선택한 게 그럼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스트는 사실 좀 룩의 특별함을 더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아이템이기도 한데 그게 어깨는 강조하고 길이는 짧게 해서 되게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스타일에 녹일 수 있는 그들의 룩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 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아이템들이 다 평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평범한 룩에 그 중에 하나라도 더했을 때 그 룩을 뭔가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인 것 같아서 이 브랜드를 풀착장으로 입지 않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옷과 되게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명민한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도 테일이 형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사실 풀 착장을 보면 되게 센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템 하나하나씩을 자신이 갖고 있는 노멀한 아이템들과 매치를 한다면 되게 엣지 있는 엣지 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엣지 있는 그런 룩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하영이 형이 저희한테 말해준 것처럼 그런 컨셉이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옷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정화영 양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표할 고간지는 강세준 군입니다. 자, 우리 강세준 군의 미션 과정 영상 보고 올게요. 반갑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제가 진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 패션 디자인 배웠어요. 아, 그래요? 패턴이랑 재봉이랑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요? 네. 인재네.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신났던 것 같아요. 큰 컨셉 같은 거 정해온 거 있어요? 제 브랜드를 PR해드릴게요. 제가 브랜드에 담고 싶은 것들을 단어로 정의해서 초성을 따서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FPUG를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번역기에 돌려봤어요. 근데 푹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푹. 제가 엘레강스한 옷을 자주 입는데 그걸 조금 현대적으로 그 주제를 풀어내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진행한 게?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제가 그려드릴게요. 네, 그려주면 더 좋아요. 저 그림 짱 잘 그려요. 제 그림 보실래요? 저 그림 배웠거든요. 오. 잘 그리죠? 그 착장을 대략적으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셔츠는 약간 샤넬 느낌이에요. 네. 크롭 셔츠인데요. 카라부터 단추 라인 있잖아요. 여기만 검은색 원단 들어가고 나머지는 화이트로. 이 커프스도 블랙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12cm로 해가지고 기장도 정했어요. 45cm. 이런 거는 길이 생각해본 거 있어요? 1m 20cm. 1m 되게 무서워요. 안에 탑이 나염이 들어갈 건데 시스루 탑
저는 큐럿 팬츠는 흰색으로 갈 거고 치마 느낌이긴 한데 통을 줄여서 그냥 반바지 느낌으로 화이트 레더로 세척 그 세분이 나왔네요. 아 그러면 컬러웨이가 하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무광스러운 원단이 뭐가 있죠? 약간 실키한데 약간 무광스럽고 그렇다고 실크하다고 너무 약간 펄럭펄럭거리던 거 그런 그 원단을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애들 학교 갈 때 이제 동대문에 출근해서 해 떠 있을 때 들어가서 해질 때 나왔죠 저는. 혹시 스와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바지 했을 건데 좀 더 유광인 건 없어요? 이런 거 이거 흰색으로는 없어요? 하이트는 없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데 자신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 오! 뭔가 살짝 보인다. 대롱박두. 오 이쁘다. 오 진짜? 패턴을 잘 뜨시니까 확실히 실루엣이 좀 달라요. 제가 하는 거랑. 아 제가 그냥 파이널 찢을게요. 네, 아니 세준 군이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까지 하이텐션이 된 거는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무엇이 우리 세준 군을 이렇게까지 기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도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신났다. 자 좋습니다. 그럼 빨리 우리 강세준 군의 브랜드를 만나볼 텐데요. 바로 로고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태일 심사위원님 이 로고 봤을 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되게 세준 군이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근데 그 차분한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는데 로고를 봤을 때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과연 우리 박태일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심사위원분들도 그렇게 느꼈을지 세준 군의 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준 군,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본인의 브랜드에 대한 설명과 스타일링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브랜드 로고는 제가 브랜드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나 담고 싶은 것들을 뭔가 단어로 정의해서 초성을 나열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는 뭔가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느낌으로 넣었고 그리고 옷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 프린팅이 그래픽을 직접 디자인해서 원단을 만든 건데 여기에 되게 수많은 감정이라는 되게 드루뭉실한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알약처럼 이렇게 열어본다면 되게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만든 옷이고 제 브랜드 의상에서 젠더리즘하고 엘레강스한 옷을 매치하고 싶어서 이제 젠더리즘한 짧은 기장의 셔츠 자켓과 숄더라인 그리고 엘레강스한 느낌의 과감한 카라 라인과 타이 그리고 손목 커프스로 포인트를 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그래픽을 디자인할 때 만약에 저를 들여다본다면 제 안을 열어본다면 제 안에는 약간 검은색, 하얀색, 약간 파란색, 보라색 이런 감정들이 색깔로 존재할 것 같아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만든 옷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심사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촬영 시작하면서 1라운드 때부터 좀 이렇게 울컥울컥 해요. 계속 약간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계속 참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해서 그 옷을 볼 때마다 진짜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세준 친구 이제 준비하는 영상을 딱 보니까 세준이는 그러니까 사실 1등을 여기서 못 하더라도 진짜로 계속 옷을 만들고 패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세준이 팬이 된 것 같고 진짜로 계속 했으면 좋겠고 오늘 옷도 그렇고 브랜드 네임도 그렇고 뭔가 정말 세준이밖에 못할 것 같은 그런 브랜드라서 너무 많은 자극이 됐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세준 군이 지금까지 미션을 통해서 이제 제약들이 주어지면서 좀 답답해하는 모습, 자신의 능력을 발휘를 많이 못하는 모습들을 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영상처럼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는 걸 표현해서 너무 보기 좋았고요. 또 오늘 룩도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사실 젠더를 무관하고도 여성이든 남자든 입어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 라인과 특히 그 셔츠에 있는 이런 카라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세준 군의 매력을 많이 뽐내지 않았나 자신감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강세준 군의 브랜드까지 잘 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3라운드 미션 마지막 발표인데요. 이유나 양의 3라운드 미션 준비 영상 함께 보시죠. 와, 일단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는요, 제 느낌 아시죠? 뭔가 레이스에 톡톡 튀는 색감, 자수, 그래서 저는 통통 튀는 키치한 느낌이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슬랙스 미션 할 때 동대문 부자재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신세계인 거예요, 정말. 아니, 완전히 한가득 보따리를 메고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만약에 1등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게 된다면 나도 저들 중에 하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빨리 스케치를 해야겠죠? 약간 이런 느낌? 일단 나시 형식으로 잡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다양한 패턴의 원단과 레이스 이런 거니까 뭔가 손이 많이 갔다는 느낌이 나는 옷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대충 분위기를 잡아두도록 합시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만 스케치해본 거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오! 오! 너무 좋은데요? 너무 보기도 좋고 이런 원단은 다 제가 집에서 자주 쓰는 거를 주로 들고 갔는데 약간 꼭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약간 분위기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완전 잘했다 진짜. 에이플 드릴게요. 열심히 했다고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레이스를 다는 거예요. 옷을 되게 짬짬이 계속 그리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그 노트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잘라서 붙인 거였어요. 이거를 간략한 도시화를 같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샘플을 만들어주시는 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참 색다른 경험이네. 제가 원하는 게 이렇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여기 기장이 어떻게 올 건지, 이 블락마다의 기장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기장은 어느 정도예요? 조금 긴 느낌으로. 81, 4번. 저희 좋은 작품 만들어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레이스 같은 경우는 다 다른 레이스를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겹쳐서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레이스 종류가 많아야 돼요. 종류가 많다는 거 그만큼 열심히 뛰어다녀야 된다는 뜻이겠죠. 레이스 진짜 많다. 이거 두마 하고요. 이거 두 개 두마씩 하고요. 이거 두마 하고요. 아우. 조금은 더 대중적인 체크로 바꿨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실현을 해왔습니다.
슈? 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지? 아, 대박이다. 만약에 이게 옷가게에 이게 걸려있잖아요. 저 샀을 거예요. 저 일단 하고 싶어요. 그리고 브랜드도 꼭 런칭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유나 양. 이번에도 손이 많이 가는 옷을 만들겠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손이 많이 갔다는 거는 그만큼 디테일한 옷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옷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디테일함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나 양의 브랜드 로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유나 양의 브랜드 로고 공개해 주세요. 네, 우리 한혜연 심사위원님, 로고 첫인상이 어떤가요? 너무 유나만의 그 순수하고 상큼한 느낌? 그게 너무 담겨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컬러에서 주는 그런 아주 신선함도 있거든요. 유나만의 아주 스타일리시한 브랜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유나 양의 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유나 양,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네, 우리 유나 양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의 브랜드명은 해피그레이프예요. 왜 해피그레이프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포도거든요. 그래서 나도 포도만큼 저렇게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포도가 청포도도 있고 흑포도도 있고 적포도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브랜드도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다라는 것을 모토로 행복한 포도, 즉 해피그레이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착장 소개해드리자면 이 디자인을 제가 17살 생일 때 받았던 케이크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그 케이크가 3단 케이크였는데 되게 그 층마다 다른 맛과 다른 디자인이 있는 그런 케이크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만큼 매력이 있는 옷을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화려한 5단 케이크를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워낙 화려한 옷이기 때문에 파티웨어로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데일리룩으로서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상품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중적인 것보다는 매니아층에서의 상품성이 되게 뛰어나 보여요. 그냥 약간 유나 양이 지금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그냥 소재나 레이어드 자체가 그냥 원피스인데 레이어드 된 게 되게 많아서 그냥 좋아요. 만약에 물론 저도 남자지만 제가 만약에 저도 유나 양처럼 지나가다 봤으면 샀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일단 그냥 넘사벽인 것 같아요. 제가 유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냐면 저런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점? 뭔가 남을 따라하지 않고 본인이 구상해서 직접 만들어낸 이 결정체 자체가 그냥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 기대감을 정말 뛰어넘는 그런 브랜드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벌써부터 심지어 빼서 입고 싶네요. 네. 네. 옷을 빼서 오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유나 양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2 파이널
3라운드까지의 미션 발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고등학생 간지대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시간 채팅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의 비중이 무려 30%나 차지합니다. 자, 과연 3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누가 오늘의 주인공 우승자가 될지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할 텐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최종 결과 집계하는 동안 우리 탑3 부모님들과 대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영이 어머님. 네, 하영이 어머님. 네. 네, 고하. 고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아, 지금 오늘 이렇게 탑3 파이널 무대 보고 계시는데, 우리 하영이 어때요, 어머니? 하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뭐 자랑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어렸을 때부터 조금 타고난 그 간지는 있었어요. 예, 간지가 있었고 지금도 다들 이제 피지컬이 좋다고 하는데 그건 저를 닮았고요. 그리고 정말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그걸 위해서 정말 도전해주고 또 쟁취하고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저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요. 네, 내 덕분이다 라고 어머니께서 자신 있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 옆에 아버님이시죠? 아버님, 이 네?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멋지게 자란 거는 진짜 어머님 덕분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오, 네.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는. 그러면 우리 옆에는 우리 하영 양의 동생이시죠? 네, 동생. 우리 하영 양께, 우리 하영 양 동생에게 좀 물어볼게요. 솔직히 언니가 만든 옷 어때요? 그냥 딱 봐도 언니 옷 같아요. 저는 그냥 그래요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딱 봐도 언니 옷 같다. 어때, 언니가 평소에 많이 챙겨줘요? 네.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세준이 어머니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 분 한 분. 우리 세준이 어머니, 처음에 이제 세준이가 고등학생 간지대회 나간다고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어머님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나갔어요. 아, 처음에 말을 안 했구나. 네, 말을 안 하고 나갔고 백인에 들어 거기서 이제 20 간지 됐을 때 알게 됐어요. 오. 원래 말이 없어요. 아, 원래 말이 네. 없는 아들. 아, 그러면 오늘 이제 세준이가 우승을 하면 진짜 여기 벤치 보이시죠? 네. 우리 어머니 운전면허증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집에 갈 때 이 벤츠를 타고 가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벤츠가 탐이 났는데 네. 그 방송을 보면서 세준이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도 정말 모자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 세준 군의 그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던데 네.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림을 잘 그렸나요? 좋아했고 자연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좋아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유나가 꾸민 미션들 보셨을 텐데 오늘 1위 노려볼 만한가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겸손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나가 최종 우승에서 연봉 1억을 받으면 다 옷을 사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인 거죠? 다는 좀 과하죠. 그리고 일부는 사지만 또 살 게 또 많아요. 살다 네. 보면 좀 더 생각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1억 원어치의 옷은 약간은 과하다. 아, 약간은 과하다. 그러면 혹시 어머니께서 뭐 약간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받고 싶은 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굳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겠다면은 가방. 받고 싶은 건 없지만 굳이 선물을 해주겠다면 가방.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탑3의 가족분들 이 센스가 정말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족분들과 인터뷰하는 사이에 저한테 결과지가 왔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 아이콘을 선발하는 유튜브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2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최종 결과 발표만 남았는데요. 탑3분들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지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 우리 하영양? 뭔가 파이널 준비하면서 이제 미션을 막 잘 할 수 있겠고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미션을 못 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미션을 못 한다는 게 조금 아쉽다. 우리 유나 양은요? 아쉬운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오 최선을 다했다. 아쉬운 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다. 우리 세준 군은? 저는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못 보여드린 것도 많아서 아쉽고 되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또 모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세준 군 어머니께서 약간 세준 군이 말이 좀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세준 군이 뭐 여기서 엄마 사랑해요. 한번 오늘 또 어버이날이니까 이렇게 아들이니까 또 자 아 네 아 네 엄마 사랑해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과 발표만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는 3라운드 미션 점수까지 반영된 최종 순위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위를 발표하겠습니다.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2 최종 3위에 오른 고간지는 바로 3위는 바로 강세준 군입니다. 네. 꿈을 이뤘다. 아 우리 강세준 군. 아니 강세준 군 지금 꿈을 잃었어 너무 행복해라고 하셨는데 지금 네. 근데 어떤 의미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안 돼요. 안 알려줄 거예요? 네. 나중에 따로 그럼 알려줄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사실 아까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디자이너로서도 진짜 뭐 부족한 점이 없어요. 지금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막 많은 감정이 되게 지금 느껴집니다. 뭐 모르겠어요. 네. 그냥 정말 귀엽고 착한 고등학생이에요. 자 그럼 우리 레디 심사위원님 정말 애정이 많았었는데 우리 강세준 군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 눈물을 우리 레디님이 지금 그동안 힙합 가사와는 다르게 네 우리
한마디가 준비된 게 아니라 우리 눈물이 준비가 돼 있었군요. 우리 그래도 세준이 그동안 아꼈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세 친구 다 너무 고생 많았어. 자, 그럼 우리 원조 크라잉 우리 테일 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우리 레디 님이 너무 레디가 그러니까 이제 레디가 오는 거 보니까 저도 저는 좀 참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준 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세준 군 런웨이부터 봤을 때 정말 아, 이 친구는 디자이너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잘 마무리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시작이란 말 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세준 군이 꿈을 이뤘다는 얘기 했는데 세준 군 꿈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세준 군이 하고 싶었던 거 어머니 말씀처럼 정말 한국을 벗어나서 세계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꿈을 지금부터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 우리 3위를 차지한 강세준 군은 잠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남은 우승 후보는 정하영 양과 이유나 양 단 두 분입니다. 자, 지금 심정이 어떨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 정하영 양. 네. 지금 하영 양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무 슬퍼요. 근데 지금 심정을 여쭤봐도 될까요?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우리 유나 양도? 저는 그냥 하영 언니랑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고간지 분들이 정이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프로그램 하면서 굉장히 사이가 좋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자, 가장 잘 입는 단 한 명만이 살아남는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2 연봉 1억 효도벤츠 나만의 브랜드 론칭 기회 그리고 패션의 성지 파리 여행까지 이 모든 것을 거머쥘 단 한 명의 우승자 지금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후의 2인으로 자리한 정하영 양 그리고 이유나 양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2 파이널 미션 최종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바로 축하드립니다. 이유나 양입니다. 자, 우리 유나 양 축하드립니다. 이유나 양은 3라운드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분들, 우리 가족분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서 우리 다 같이 유나 양 축하해 주세요. 우리 세준 군도.
3라운드에서 역전극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동료분들 네. 아, 지금. 네. 우리 유나 양과 어머니를 가운데로 좀 모실게요. 우리 유나 양과 네. 우리 유나 양 3라운드 만점으로 역전을 했는데요. 자, 먼저 지금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우리 유나 양 지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짜 고관지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실력도 부족하고 인간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예술소 생활하면서 사람들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어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믿고 뽑아주신 만큼 그냥 노력만 하는 저보다 그냥 좋은 결과로 좋은 결과 보여드리는 이윤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혜연 심사위원님께. 네. 이윤아 양의 그런 순수함, 그런 것들이 정말 저희에게 에너지로 딱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고사리들의 또 많은 또 성원에 힘입어, 윤아 양이 그만큼 그 윤아 양의 어떤 발군의 실력을 뽐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거는 정말 시작의 딱 첫 단계를 계단을 먼저 올라간 것 뿐이고 앞으로의 이런 좋은 경험을 통해서 좋은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로 또 그 다음 꿈을 또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유나 양도 너무 잘했지만 하영 양하고 세준 군에게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저한테는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세대들인데 그 두 분의 지금 과정이 결과에 또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꼭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울지 마세요. 우리 베이비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가장 잘 입는 단 한 명만이 살아남는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 2, 이윤아 양이 우승을 차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먼저 제 손에 있는 이 벤츠 키를 어머니께 직접 여기 어머니 보시면요 이렇게 자 직접 진짜 돼요. 이렇게 직접 되죠. 이렇게 자 어머니 여기 벤츠 키 있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이제 편하게 무대 위에서 우리 고관지들 축하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심사위원분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지윤 양, 우리 하영 양과 끌어안고 있고요. 지금 다들 눈물을. 우리 하영 양도 한마디 너무 하고 싶대요. 우리 하영 양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렇게 파이널까지 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저희한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작진분들이 진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음씨가 너무 따뜻해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영향력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해.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또 선물을 준비했네요.
네, 지금 꽃과 자 지금 뭐 다들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네, 자 울지 말라며.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본인들은 울면서 울지 말라며 고관지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사리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2는 오늘로써 막을 내리지만 우리 고간지 유튜브 채널에 또 어떤 영상들 어떤 쿠키 영상들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취소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앞으로도 우리 고간지들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꿈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2 MC를 맡은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같이 고바! I'm jumping in head first. So tonight, let's start all